부산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올럽에 있는 파우더를 가지고 투톤 그라 프렌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샵에서 이렇게 두 개를 색깔을 그 통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여줄 프렌치. 지금 프리퍼레이션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본다는 뭐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샵에서 조금 유지력을 높이고 싶으시거나 손톱 끝에 뜨는 거를 조금만 더 방지를 하고 싶으시면 본더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본더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얇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잘려나갈 부분에만 저희가 이제 발라서 시술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필소굿 이용해서 베이스를 발라주고요. 필소굿은 이제는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는 다 정말 진짜 좋다는 거를 이제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꾹꾹 눌러서 발라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필소굿 바르는 것 자체가 조금 점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진짜 많이 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다들 하나 구입하시고는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뭐 다섯 개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발라주시고 뭐 램프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바로 큐어가 돼요. 이렇게 큐어를 해주고 나서요. 샴페인 골드와 핑크 이용해서 프렌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 엔젤라이프 4번 브러쉬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색깔 먼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샴페인 골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약간 털어주셔가지고 오늘 전 딥프렌치를 할 거거든요. 프렌치를 내가 잘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프렌치가 들어가는 거면 브러쉬를 돌려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프렌치 라인 맞춰주시고 양이 부족한 곳은 한 번 더 찍어서 가운데가 약간 길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프렌치 라인도 뾰족하게 살릴 수 있고 되게 선명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핑크 엄청 곱기 때문에 그냥 우리 미러 파우더 하는 것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나는 이제 요거 위에다가 이거를 바로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를 해버리면 글리터가 옆에 묻을 거잖아요. 저희 이제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털어주세요. 라인에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살짝 털어줘서 없애주시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샤이니지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샤이니지 같은 경우에 오팔 브릭 라인 아이를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그냥 만약에 이거 오팔 브릭을 안 하더라도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양을 덜어서 여기 라인 있는 데만 일단 바르는 거예요. 라인 있는 데만 발라주면 일단 펄이 고정이 되시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여기 브러쉬에 묻어있는 거는 살짝 닦고 넣으면 바로 없어져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우리 오팔브릭 아이를 실린더 브러쉬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이쁘겠죠. 오팔브릭이 정말 이쁘거든요. 이게 조각이 많이 나 있는데 납작해서 그냥 납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예요. 요철 많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얘를 큐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옆에서 봤을 때 요철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필수 붓으로 오버레이 가능하죠. 필수 붓 이용해서 아까 밑에는 베이직 실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필수 붓 이용해서 오버레이 해주시면 정말 쉽게 오버레이가 가능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오버레이 해주시고 넣을게요. 살짝 잠깐 있으면 얘가 레벨링이 되니까 그 레벨링 되는 시간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또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뭐 저희 베이직 실이나 탑비나 뭐 다 그렇잖아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큐어가 되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잠깐만 들어갔다 와도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고 완벽하게 마지막에 큐어 다 해주셔도 시간 아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 하드논 와이프 탑 바르시면 끝나세요. 간단하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엄청 곱죠? 엄청 곱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렌치 짧은 손톱에 해도 이런 건 투명한 느낌이기 때문에 짧아 보이지 않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올럽이나 글리터 파우더 저희 이쪽으로 주문 주시면 되시니까요. 저희 부산센터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